네, 이번 시간은 심실 좌루로 불리는 벤트리큘라 애니어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낯설죠. 그런데요, 제가 에이올틱 애니어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건 이제 동맥에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실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심실에 왜 이런 거죠? 혹이 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원인은 보통 우리가 심근경색이 발생한 뒤에요. 자, 심장 근육이 허혈에 빠지고 나면 굉장히 그렇죠. 쇠약해집니다.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아예 죽게 되겠죠. 자, 근근이 살아서 이렇게 쇠약해져 있는 그쵸, 근육이 있는데 심장으로는 무지막지한 혈액과 함께 압력이 그렇죠. 혈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그쵸, 이렇게 쇠약해 빠진 약한 근육은요. 마치 우리가 고무풍선에다가 그쵸, 공기압을 밀어넣으면 그쵸, 이게 팽창을 하듯이요. 심실에 이런 일부 그쵸, 침범당한 쇠약해진 근육에 혈압으로 밀어넣게 되면 그쵸, 일부 약해진 벽이 홀똑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혹처럼요. 자, 그래서 이런 심실에 자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애니어리즘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여기도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가짜라고 하는 건요. 자, 이 심실 그쵸, 여기 이제 자루를 형성을 하는데요. 자, 가짜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구성하는, 그쵸, 전반적인 심근 조직이요. 자, 그쵸,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심, 그쵸, 페리카디움, 심막은 이제 이렇게, 그쵸, 싸고 있는데요. 심근의 조직은, 그쵸, 이렇게 참가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애니어리즘은 이런 식으로 심막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근 조직이 같이 이렇게 참가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진성 애니어리즘이 좀더 이제 튼튼하겠고요. 가성 애니어리즘 있죠. 가성 벤트큘라 애니어리즘의 경우는 파열에 대해서 취약하겠죠. 결국 이게 터진다라고 하는 건요. 심장이 파열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겠죠.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자, 특히나요. 이 심장 파열은 급성기 있죠. 급성기 심실 자루일 경우에는 이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게 만성화됐을 경우에는요. 점점 이제 그쵸, 파열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심장 파열이 그쵸, 가능성이 좀 그쵸,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심초음파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그쵸, 이렇게 운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심장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쵸, 수술에 적응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벤트리큘라 애니어리즘을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성화됐을 경우에는 그쵸, 이게 증상 없이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수술한다 이런 건 틀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자, 여기서 조금 추가를 드리면요. 보통 진성 같은 경우는요, 목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가성 같은 경우는 목이 좁은, 그쵸,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벤트리큘라 애뉴리즘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근육의 전층, 그쵸, 경색이 되는 경우 좀더 이제 잘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심전도에서 따져봤을 때도요. 이게 ST 엘리베이션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스뮤럴 인팍션에서 ST 엘리베이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심전도로 우리가 의심을 할 때는요,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보통 Q웨이브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쵸,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나는 이렇게 이제 Q파와 ST 엘리베이션이 동반되어 있으면서도요, 이 ST 엘리베이션이 위로 볼록한 경우 있죠. 요럴 때, 자, 일단은 그쵸, 이렇게 벤트리큘라 애니어리즘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큐트 MI랑 무슨 그쵸, 차이가 있느냐? 자, 보통 그쵸, 이게 몇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스테미가 그쵸,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는 건 그쵸, 거의 그쵸, 그쵸, 어큐트 MI가 몇주 이상 된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드물겠죠. 자, 일단은 이 벤트리큘라 애뉴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몇주 이상이나 이런 큐파를 동반한 ST 엘리베이션이 위로 볼록한 형태, 그쵸?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을 때 의심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소견을 설명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쵸. 굉장히 이제 오래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그쵸. 큐웨이브가 있고, 이렇게 ST11이 볼록하게 위로 튀어나와 있죠. 이 패턴이 그쵸. 오래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쵸. 그 심전도 소견이고요. 제가 이제 심장파열의 위험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또 어떤 그쵸. 위험이 있냐면요. 자, 보통 이렇게 심실의 주머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렇게 이제 혈류가 여기 그쵸, 고일 수가 있는 거죠. 고이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 혈전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혈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질 않죠. 자꾸 펌핑을 하다 보면 이게 다른데 전신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타고요. 그래서 혈전 색전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파열은 당연히 그쵸,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요, 이게 심근조직이 침범이 된 거기 때문에 심실성 부정맥이 그쵸, 특히나 이제 빈맥 있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그쵸, 여기도 이제 그쵸, 이 똑같은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심장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심장도 갑자기 터지는 경우, 그리고 그쵸, 뭔가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삼출형이라고 해서 우진 타입도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한번 그쵸,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일단은 그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심전도 별로 어렵지가 않죠. 이 기전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쵸, 아무래도 심전도 소견이랑 조금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보통은요, 안테로셉탈 쪽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전도 리드도 보시면 보통 그쪽 레프트 벤트리클 쪽 그리고 안테로셉탈 쪽에서 많이 이런 이제 큐웨이브와 함께 ST엘레베이션이 그쪽 장기간 조금 지속이 되는 경우에 의심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